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덕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민, 이지우, 김도현입니다. 저희는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 외계행성 이름짓기 공모전에 참가한 이유는 제가 평소에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던 도중에 우연히 이 공모전을 알게 되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른 외계행성은 이 행성이고 이 행성의 이름은 바다의 아라로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고른 항성은 이 항성으로 이름은 하늘의 마루로 지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엘니뇨 현상은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플랑크톤의 감소로 인한 어획고 감소, 호우가 빈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가 오염되어서 스모그 현상이 생깁니다. 스모그 현상은 대기 속의 오염물질이 안개와 뒤섞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대기가 안정될 때 도시나 공업단지에서 잘 생깁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게 되고 눈, 호흡기, 피부 등을 자극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하늘과 바다를 뜻하는 말로 행성과 항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